Dickhead Exclusive. Dickhead Exclusive.참 우리에게 특별한 곡이죠.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Born Singer는 저의 시작을 의미했던 BTS The Begins를 대표하는 곡이라서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은데요. I'm a Born Singer, Thank you.
아 옛날 생각 되게 많이 나요, 그죠? 그러게요. 거의 방탄소년단이 참 이 억압과 편견을 막아내고 우리 같이 우리 음악을 들려주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제 그런 이제 네. 5년이 지난 지금 이제 저희들의 무대만 이제 음악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팬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앞으로는 진짜 이제 웃는 날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막과 바다 예 여러분이 들어주셨죠. 데뷔할 때 웃었어요. 엄청 웃었어요. 망할까봐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야 어떡하냐 그랬던 기억들 다 잊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그것도 저희 일부고 앞으로 분명히 아픔이 있을 거예요. 시련도 있을 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좋아해주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를 믿지 못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체조경기장에서 죽기 전에 공연 한번 해보고 은퇴할 수 있을까? 아니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도 해냈습니다. 스케줄도 한 번도 펑크 안 내고 아직 다 믿지 못하는 저를 이렇게 믿고 맡겨주고 그래도 리더라고 너무 고맙고 마음이 진짜 또 아니에요. 진짜 사랑해요. 진짜 고마워요. 제 진심이 다 닿길 바래요. 여러분 진짜 함께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정말 역시 방탄. 야, 넌 방탄이잖아.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다 우리 아미분들이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올라오게 만든 건. 이렇게 스케줄로 보면은 정말 힘들고 일어나기 싫은 그런 스케줄임에도 불구하고 기저가 깨우지도 않았는데도 일어나고 저절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밤에 늦게 자도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는 에너지가 저희한테 정말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감정이 생긴 것 같은 기분. 왜 아직 이거 되게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남준 형도 울음 참고 있고 다 울고 응? 이제는 제가 달래줄 거예요. 전국이 많이 울었네. 오늘 전국이 많이 울었네. 기쁜데. 아이 참. 네. 올해는 진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저 너무 행복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지금 안 울죠. 3시간 후. 너무 부러워 지금. 안 울죠. 지금 뭐 몇 년 차예요 우리 뭐.
본싱어? 와, 본싱어 오랜만이다. 아무 본싱어를 전하자 버린 고백 I swear 언제나 물기만 했었던 신기루가 눈앞에 있어 아무 본싱어를 어쩌면 이른 고백 그래도 너무 행복해 I'm good oh, yeah, yeah, yeah.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